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약간 이제 지금 보는 이런 포지션이죠.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2가 되겠죠? 반지름은 2. 이게 4가 반지름 아니에요. 루트 쉬운 2가 반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인데요. 원 위에 점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이고 최소인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최대 거리, 반지름만큼 빼주면 최소 거리가 나오는 거죠, 뭐. 예. 4x 빼기 3y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하여서 2, 마이너스 2와 4x 빼기 3y 플러스 6은 0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홍색의 길이가 얘 덕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 구하려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5분의 8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되니까 5분의 20 정도? 네, 4가 거리가 되겠네요. 여기 4입니다. 그러면 최대 거리는 P까지인데 P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원의 중심 좌표는 아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 거리. 예, 거기서 반지름만큼 빼면 최소 거리. 여기가 되겠죠? 최소 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2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거 공식이나 이런 건 새로운 게 전혀 없잖아요.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서 가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뭐, 하나 더 볼까요? 원 위의 점 P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아까랑 문제가 똑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아이디어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 1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 먼저 길이를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고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최대 거리, 반지름만큼 빼주면 여기가 남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이제 좀할줄 아시죠? 네, 중간 계산을 좀 생략을 해 놓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원 위의 점 P와 두 점에 대해서. 여기서 대하여라 그러면은 원 위에 점 P가 있고 점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땡땡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수학책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뒤에 얘기를 읽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0,1이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은 루트이죠. 그리고 점두 개. 하나 A라는 점은 여기 있고요. 빼기 1, 5. B라는 점은 여기 있습니다. 0,4. 자, 이제, 뭐죠? 원 위에 점 P와, 뭐, 점 P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요곳에 삼각형 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은 삼각형은 점과 직선의 거리가 제일 여기 요 점이네요. 짧을 때, 그때 나오는 삼각형이 넓이가 가장 작은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경우에 삼각형이 최대 넓이를 갖는 그런 삼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마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AB를 지나는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또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단계별로 이제 지금 생각을 정리해서 수학으로 표현해 보면 빼기 1과 5, 0,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먼저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 절편이죠. 우리가 늘 하던 mx 플러스 b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기울기는 빼고 빼서 분수로 만들면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고요. y좌표는 4죠. 직선이 생겼습니다. 자, 이 직선과 원의 중심 0,1의 거리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작업이죠. 점직선의 거리 공식. 예로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4가 있는데 거기다가 0,1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거리가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괜찮아. 네. 핸드폰이 앞으로 돕겠다고 또 이렇게 고맙게 얘기를 또 해주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네, 조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아이디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찾았습니다. 거리를 여기서 반지름 만큼 더하면 여기서 반지름 만큼 빼면 높이라 그랬죠, 이게? 이게 높이입니다. 그럼 밑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이 둘의 거리가 밑변이죠. 그래서 빼서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밑변의 길이니까 루트 2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와 계산하시면 삼각형의 최대 넓이가 나오겠고 최소 높이와 계산하시면 삼각형의 최소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돼요. 먼저 이 아이디어를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뭐 계산은 이때부터는 그냥 저스트 삼각형의 넓이일 뿐이니까 간단하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